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홍명보호는 팔레스타인전을 이틀 앞두고 완전체로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를 마치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홍명보호 대표팀에 합류하는 겁니다.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과 황인범도 차례로 속속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님과의 첫 이제 만남인데 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저한테 바라시는지 또잘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 2연전 연속으로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드디어 이루어진 홍명보호 완전체. 유럽에서 늦게 합류한 선수들 피로도를 고려해 선수단 첫 미팅은 하루 미뤘지만 26명 전원이 모인 첫날인 만큼 표정은 모두 밝습니다. 해외파들은 근육에 쌓인 피로를 푸는 게 우선. 하지만 곧이어 진행되는 전술 훈련은 모두 함께했습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단새 얼굴들은 훈련도 실전입니다. 대표팀 발탁 기쁨을 잠시 접고 홍 감독 눈도장을 찍어야 실전 A매치에 데뷔할 수 있습니다. 뭐매 훈련 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좋은 또 그런 자리를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기대주 양민혁도 형들 틈에서 열심히 몸을 풀었습니다. 눈빛엔 긴장이 서려 있지만 각오는 다부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좀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장점인 뭐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한 뭐 드리블이나 뭐 피니싱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최종 예선 두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중심을 잡고 양민혁 등새 얼굴들이 깜짝 활약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완전체를 가동한 홍명보호가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팬들의 시선은 벌써 목요일 팔레스타인전을 향해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